그 다음에는 브라스를 한번 볼까요? 일단 브라스 같은 경우는 컨탁에 있는 크리사인 혼 쓰고 있고요. 이곡 같은 경우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곡 브라스 같은 경우는 트럼펫, 트럼본, 그리고 테너 색스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조합을 쓰는데 이곡 같은 경우는 그냥 트럼펫 수로 했어요. 그러니까 플루겔혼이랑 트럼펫이 엮여져 있는 걸 갖다가 두 라인을 뽑고 한 라인은 색스랑 클라리넷이랑 섞여 있는 목관적으로 하고 금관으로 두 개를 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아티큘레이션이 다 먹혀 있어갖고 굉장히 작업하기가 편하더라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를 찍고 하면은 그냥 서스테인. 여기 같은 경우는 빵, 빵 하는 소리.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고, 이거 같은 경우는 폴 떨어지는 그런 브라스 찍어주는 그런 느낌. 한번 들어볼까요? 한번? 이게 브라스 같은 경우는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브라스 같은 경우는 레벨이 거의 보컬만큼 나오잖아요. 팬은 벌어지겠지만. 그래서 이게 보컬이랑 음역대가 부닥친다든지 리듬이 부닥친다든지 움직이는 포인트가 부닥친다든지 그러면은 굉장히 노래에 집중을 못하게 돼요. 이건 뭐 스트링도 마찬가지고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니까 브라스 같은 경우는 그런 일단 보컬이 움직인다 라인이 그러면은 좀얘 쉬어줬다가 또 보컬이 약간 쉼표가 길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부분을 채워주고 그래서 듣는 사람이 계속 뭔가를 계속 이렇게 느끼면서 갈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이거 색소폰이 하나 있고 이게 하이 트럼펫 로우 트럼펫 이런 식으로 세 개가 가고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아티큘레이션이 있어갖고 굉장히 작업하기가 편하죠. 그럼 한번 다른 악기랑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. 네, 어떻게 그 멜로디랑의 그런 관계를 한번 들어보셨나요? 멜로디가 쉴 때, 이게 멜로디가 움직이죠? 멜로디 쉬고, 멜로디 움직이고, 이렇게 해서 멜로디가 움직이고, 멜로디 쉬니까, 브라스가 나와주고,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, 기본적으로. 저 같은 경우는. 네. 지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, 왜 그렇게 해?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브라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고요.